One, two, three, and. (목소리) 얼굴이 꽉 찬 방송. 내용도 꽉 채울 방송입니다. 아, 정보라 기자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처럼 네. 출연했습니다. 네. 아, 여기 강남스타에. 아, 국내외적으로 네. 지금. 이거 맞다는 거? 아, 이거 한다고? 어, 난리던데. 네. 아, 우리도 여기서 묻어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아, 근데 이게 며칠 전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동영상은 아예 뭐 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전 그 이유가 뭔지 몰랐었어요. 아, 저 홍대 스타일이라고 아, 패러디 네, 열풍이잖아요. 홍대 스타일. 예, 예. 지금 완전히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어,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영상은 나와 있는데 네. 음악이 안 나와. 예,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홍대 스타일이라는 뮤직비디오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네. 막상 들어가 보니까 조회수는 5만이었나요? 50만이 넘었죠. 55만이 넘어가는데 노래가 안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 지금 또 고장난 줄 알았었습니다. 저도 고장난 줄 알았어요. 예. 아, 봤는데 한 줄이 있더라고 밑에. 근데 왜냐면 그 전에 제가 그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배꼽 잡고 놀았는데 왜냐면 브로터가 홍대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익숙한 그 화면도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어? 수노래방도 나오고 그런 것 같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춤추는데 네. 근데 갑자기 충격적이었어. 해외에서도 열풍이 분다고 해가지고 딱 네. 봤는데 그다음 홍대 아저씨는 잘했나? 이 조회수가 얼마일까? 이렇게 봤더니 네. 와 50만 대박인데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스피커가 잘못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앞에 무슨 저작권 음악 네. YG 엔터테인먼트가 네, 뭐 유튜브가 그 올렸던 메시지에서는 YG의 그 저작권 설정에 따라서 오디오 트랙이 그 재생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라는 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들려줄 순 없다. 대신에 영상 오케이 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취재에 바로 들어가셨었죠? 아, 예, 네. YG 홍보팀과 유튜브를 홍보하는 구글 코리아 홍보팀에 목요일에 연락을 돌렸었고요. 네. 그 전에 그 도원구 기자께서는 화요일 새벽부터 좀 재생 이상한 걸 눈치챘다고. 아, 그 왜 그러냐면 막 요즘 언론에서 예. 이 싸이 미국에서도 전화까지 왔다고 하니까 막 이제 언론에서 다 분석을 하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네. 어 싸이의 육값 이번 여섯 번째 뭐 이게 왜 이렇게 대박이냐 뭐 해외에서 열풍이냐 이렇게 해서 막 관련 기사가 막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보다가 해외에서도 열풍이다.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한번 검색해 봤죠. 그때 진짜 해외에서도 이제 음악 K-pop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멘트 틀어놓고 막 뒤집어지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그 아주 유명한 가수들의 동영상에만 그 뮤직비디오에 있다는 리액션 그렇죠. 리액션 싸이의 네.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네. 이상하게 그 홍대스타일 뮤직비디오만 오디오 재생할 수 없다라는 예, 또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네. 또 재밌는 거는 저는 잘 들었거든요. 네. 근데 PC에서 접속했을 때는 재생이 안 됐어요. 음악만, 그렇죠. 노래만. 예. 근데 모바일로 제가 다시 들어갔을 때는 이상하게 분명 유튜브에서는 YG의 그 정책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지만 모바일에서는 노래도 나오고 그렇죠. 영상도 나오고 예. 완벽한 뮤직비디오가 탄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짜 궁금하니까 기자 정신에 예. 바로 전화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잘 들리죠? 제가 목요일 오후부터 연락을 돌렸었는데요. 목요일 네. 한 오후 저녁 8시쯤이었나요? 이제 그때 연락이 다시 오기를 모든 상황은 뭐 끝났다라는 식으로 해결됐다? 예, 다 해결이 네. 됐고 노래도 잘 나오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그 YG 입장은 뭐였나요? 모르겠다. 네. YG 공식 멘트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알아봐준다. 알아봐준다라고만 예,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 예. 연락은 없었나요? 그리고 다시 하루 뒤인 금요일 오후에 다시 연락을 드렸을 때는 알아봤는데 모르겠다라고. 아. 예. 먼저 연락 온 건 아니군요. 아, 네, 제가 먼저. 뭔가 도둑이 제발 저런 게 있었군요. 아, 그럴까요? 과연 좀 알쏭달쏭합니다. 그 YG에서는 이비즈니스 팀이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에서 네. 유튜브 쪽을 다 관리한다고 합니다. 아마 뭐 저작권 설정도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있으실 텐데 홍보팀이 그것과 연락이 뭐 잘 안 됐다라는 식으로. 에 같은 회사인데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어디서 뭔 수작이야? 어느 회사든 부서가 다르면 예 또 소통하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럼 구글 측 입장은 어땠어요? 구글에서는 그 설정 자체는 저작권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콘텐츠를 생성하는 뭐 YG와 같은 곳 아니면은 뭐 방송사 등에서 이러한 저작권 파일을 우리는
유튜브 안에서는 뭐 나오지 않길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 또는 나오되 광고를 넣어주면 좋겠다. 아니면 또는 뭐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올라오는 파일이라도 뭐 트는 건 오케이. 대신에 우리는 그 동영상이 어떻게 재생되고 있는지 추적하고 싶다. 그러니까 통계를 내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세 가지 세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 저작자한테 주는군요.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설정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이게 분류가 돼서 홍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디오 트랙은 재생 불가능이라고 했을 때는 오디오 트랙은 재생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오케이라고 하면 또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먼저 됐다가 안 됐단 말이죠, 문제가. 아, 그게 알쏭달쏭한데요. 일단 뭐 구글 코리아에서는 그 설정 자체는 한번 하고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저작권자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거고 또 그 지역별 설정, 나라별 설정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아, 참 그래도 미궁으로 빠져 있는 건가요? 어, 예, 미궁으로 빠져 있습니다. 두 쪽 다 모른다는 식의 답변만 하고 있으셔서 일단 뭐 패러디를 장려하겠다라는 YG였는데 왜 그 콘텐츠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아, 정보라 기자가 취재 들어가니까 바로 해결했군요, 그냥. 아, 그렇다면 막 이러고 있다가 뭔가 꽃이나 잡힐 거죠. 아, 그럴까요? 큰 문제거든. 이게 보니까 그렇죠. 장려했잖아요. 막 패러디 마음껏 하시라고. 근데 소리는 안 돼요? 이리 써봐. 근데 하필 또 우리나라에서 PC를 접속했으면 안 됐다는 게 의문이에요. 어,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저도 같이 연락이 와가지고 테스트 해봤는데. 네. 어, 저도 이제 뭐 갤럭시 네트워스라든가 아이폰 갖고 테스트 했는데. 어, 모바일은 돼. 네, 모바일은 되는데 PC는 안 된. 네, PC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네. 또 이게 또 구글의 그 댓글 정책이랑도 또 맞물리게 되는데요. 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설정이 이런 식이죠. PC에서 뭐 한국, 아니면 한국 지역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그 실명제에 기반하여 댓글을 달 수 없게 되었고 동영상도 업로드하는 거 막아두었지만은 뭐 나라를 뭐 전 세계 또는 뭐 미국을 하면은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아마 이 저작권에도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하면은 이제 PC에선 접속이 안 되지만 뭐 모바일에선 얼마든지 또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걸. 예전에도 모바일 나왔을 때 이제 뭐 구글 아니 구글 건 아니고 안드로이드 쪽에 잡혀 있는데 막아놨는데. 아이폰에서 그냥 막 올릴 수 있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모바일에 또 이제 국경을 나누는 게 또 어려워지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이 뭐 콘텐츠 유통하고 이런 게 참 복잡하고 그래서 근데 뭐 잠깐에 있었던 해프닝인지 아니면 뭐 이게 어떤 정책이 있었던 건지 참 궁금합니다. 네. 보시고서 좀 사실들을 좀 알려주세요. 아, 근데 간단한 다른 얘기로 마지막 하나로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면 정부가 또 이게 어마한 짓 해가지고 지금 뮤직비디오 만드는 창작자들 지금 발끈하고 지금 난리 났다면서요. 발끈이 아니라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뭡니까? 예, 뭐 방송 같은 경우는 모두들 심의를 받고 있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 TV에 틀 때요? 예. 네. 이제 온라인에 보이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음 TV팟 같은 온라인 뮤직비디오 공유 사이트에 보이는 영상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고 올려라. 라는 얘기가 이제 다시 이제 법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는 그럼 어떻게 라는 말씀들 많이 하겠지만 그렇죠. 미국 사이트잖아요. 아니 미국이도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 네, 네. 근데 이제 문광부가 그 문서를 만들었어요. 막 Q&A 식으로 유튜브는 어떻게요? 라는 이제 문구에 대해서는 해외 사이트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뭐 수는 없겠다. 하지만 일단 그 심의를 받는 주체가 음악 서비스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 뭐 또는 프로듀서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다. 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유권 해석인가요? 아니면 지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그 아니, 내가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는 사람이야. 좀 애매하죠. 아, 그럼 내가 그냥 국내 공연 무시하고 나 해외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도 자기네가 그 콘텐츠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아직 국내용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서버 자체는 해외에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못하겠다. 근데 콘텐츠 제작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 언젠가는 그 심의하는 분들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외의 한 뭐 공유 사이트에 심의받지 않은 우리나라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다 했을 때 제재를 과연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 그럼 미국 사는 사람이 올려버리면 어떻게 해? 여기서 파를 보냈어. 여기도 안 올리고, 저작자가.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 보냈어. 그냥 전송으로, 네트워크망으로. 그쪽에서 올려달라고 해봐. 그럼 어떡할까요? 똑같은 영상 또 있는데.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참, 애매모호하네요. 자꾸 규제만 하시지 말려고 하고 좀 즐겨주세요.
정신 사놓은 세상인데. 네. 네. 뭐 녹즙만 드시기 좀 마시고 말이죠. 네. 예, 다음 주에 또 다른 편안한 주제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two, three, and.